카이제이 윤수정입니다. 저는 지금 2019 CJ 슈퍼레이스 파이널 라운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년도 시즌 종합 우승을 차지했던 김종겸 선수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오늘 이제 컨디션은 좀 어떠신지? 저는 항상 컨디션 되게 좋고요. 네. 근데 어제 8라운드 때 우승으로 네. 인해서 핸디캡 80kg를 얹어서 차의 컨디션은 약간. 사실 오늘까지 우승을 하시게 되면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제 챔피언의 또 2연승으로 달성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좀 각오가 좀 있으실지. 일단 오늘 우승을 하지 않아도 제가 6위 안에만 들어오면 네, 제가 챔피언 확정을 하는 거라서. 멋있네요. 아 근데 이게 이번 오늘 열리는 경기가 올 시즌 역대 치열할 것 같아요. 오늘 만약 우승을 하신다면 카이즈에 저랑 한 번 또 출연을 해주실 공약을 뭐 하는 거 보고. 네, 오늘 완전하게 운전하시고 꼭 좋은 성적 있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띵. 슈퍼레이스의 이수민 선수의 또 스타트 눈여겨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카이즈의 이수민입니다. 본격적인 취재에 앞서서 BMW M클래스 카이즈 팀의 강민 선수와 한번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선두권과의 점수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네.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 포디움을 바라보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 경기에 임하시는 특별한 각오가 있으실까요? 뭐 1, 2, 3등 순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전이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네. 생각 중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경기 중에 네. 또 팀 동료이자 감독님께서 네. 또 이렇게 같이 출전하시는데 네. 혹시 경기 중에 감독님 차량이 보이시거나 하신다면 뭐 따로 뭐 계획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번 경기부터 감독님은 페널티를 받아서 뒤에서 출발하시거든요. 웬만하면 무전으로 비켜달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번 경기는 그냥 무전을 끌 생각으로 그냥 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감독님은 챔프 확정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양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블러킹을 하려고들 많이 할 거예요. 하지만 블러킹을 하던 저를 막던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제 갈 길만 네. 갈 계획입니다 오늘. 네. 오늘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우승이 있으시지만 네.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네.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작년 대비 모든 선수들의 기량이 다들 높아져서 사실 추월하거나 이제 앞으로 가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네. 제일 노력을 많이 한 해가 된 것 같은데 운도 따르고 실력도 따르고 해서 제가 우승을 하게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자, 펄럭이면서 지금 아! 시간을 주대? 자, 이게 랩 사이코드가 나왔어요. 랩 사이코드가 자, 정우철 선수 오늘 도전하는데요.